춘천의 대표적인 상권인 춘천 지하상가가 침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손님이 줄면서 빈 점포까지 늘어 상가 분위기가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렇게 텅 빈 채 방치되어 있던 점포들이 문화 공간으로 재잔당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.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음악 소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목청껏 노래를 불러봅니다. 방과 후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춘천 지하상가에 모였습니다.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만든 연습 공간에서는 매주 밴드 외에도 노래, 댄스,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체조 등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전도 운영됩니다.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화공간,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장소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춘천시는 2020년부터 지하상가 내 빈 점포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중앙로 상상 언더그라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춘천시 원도심 도시재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시 예산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춘천 지하도 상가를 환경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작가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분위기도 개선시키고 해서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. 사람들로 북적였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빈 점포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지면서 우울했던 상가 분위기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서면서 상가를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.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춘천시는 앞으로 지하상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예산 1억 3천만 원을 들여 시설 보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최근 마스크 전면 해제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뤄진 가운데 상인들도 다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.